가지가 더 있습니다. 예. 하나는 이제 국물 요리를 했으니까 네. 그 비빔면들. 와. 비빔면도 네. 좋죠. 여기 이제 비빔장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. 네. 그래서 이렇게. 너무. 맛있겠다. 해서 너무 힘줘서 비비시지 마시고요. 참기름. 맛있어. 참기름이 들어가야지. 그다음에 통깨. 아우 막 군침이. 네. 저게 맛없을 수가 그러니까. 있나요? 그러니까요. 아유 식감이 진짜 궁금하다.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. 아 진짜 입맛 돋구는 이 계절에 그냥 딱 맞는 그런 식재료를 만들어 주신 두 가지인데요. 먹어봐야죠. 얼른 먹어봐야죠. 준비하겠습니다. 그냥 국물 국수 원래 소면. 저는 이게 데쳤을 때 물컹물컹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. 완전히 살아 있어요. 저도요. 아삭아삭하죠. 과일 같아? 씹는 맛이 있고 식감이 좋네. 맛있어 맛있어. 아, 이 비빔국수는 정말 환상이에요. 정말 진짜 맛있어요. 야, 교수님 비빔국수 정말 예술이네요. 너무 맛있어. 인조할 사람이 없겠어 이거. 이미진 씨 보세요. 와. 비빔국수를 그냥 벌써 다 번에. 드셨어. 그런 눈 감추듯이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맛있다. 요즘 먹으면서 아 이거 살찌면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칼로리가 뭐 다 먹어도 100이하니까. 네. 저게 포만감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뿌듯하시죠? 네. 네. 오늘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겨내실지 그런 말씀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. 네. 네. 제 몸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또 다른 그런 좋은 음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저희도 응원해 드리고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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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